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정용상 명예교수입니다. 무한경쟁의 세계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 정립을 위한 힘의 근원은 국민 통합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 대통합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구축이 필요합니다. 우리 헌법은 통일에 대한 당위를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통일은 헌법의 이념이자 정신이자 가치이자 당위입니다. 그러므로 통일을 포기하고 분단을 영구화하는 국가정책은 있을 수 없습니다. 꾸준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따른 통일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과 이념에 합당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과 몰상식의 사회현상을 몰아내고 남남통합을 이루어 발전적으로 남북통합을 통한 평화로운 남북통일의 역사적 대장정을 선도하는 영예로운 이름이길 기대합니다. 오늘은 국민통합을 위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초단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국민 통합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한국 사회는 갈등과 분열이 팽배한 상태에서 그 명성은 찾아보기 어려운 위기 상황으로 통합의 대한민국, 통일의 대한민국과는 거리가 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통합을 가로막는 갈등 요소는 다양합니다. 국민은 이념, 지역, 직역, 계층, 빈부, 성별, 세대 간 갈등 등 수많은 갈등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부의 갈등은 외부와의 경쟁에서 패배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성의 결핍으로 인해 사회적 단절과 갈등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 통합의 정도가 매우 낮은 이유는 먼저 사회 구조의 차원에서 볼 때 사회 전반에 만연한 사회적 불신과 단절, 사회 양극화 현상, 고용 불안 등 때문이며 사회 의식의 차원에서는 해묵은 이데올로기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는 점과 다문화 가정, 탈북자가 편입된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정신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정신적 불균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의 시대 정신은 국민 통합입니다. 국민 통합은 국력 신장의 지렛대이며 또한 성공적 통일을 위한 전제이자 근원입니다. 국민 통합은 정치 슬로건으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다원주의, 법치주의, 호혜주의, 인정주의를 통하여 현실에서 바로 실천해야 합니다. 남북 통일 이후 사회 통합을 주도하려 한다면 남한이 정치, 경제, 이데올로기, 사회 복지, 교육 등의 측면에서 북한 출신 주민들을 포용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일시에 길러지는 것이 아니므로 지금부터 통합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층과 소수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고 지역, 남녀, 인종, 민족, 학력, 계층 등에 따른 각종 불평등 체계를 개선해서 누구나 사회의 기회 구조에
공평하게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특히 극단적 이념 대결, 정치 만능주의, 사회 양극화, 기득권층의 독식 구조, 극단적 경쟁 교육 구조의 병폐 등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통일 준비를 위해서는 물론이고 남한 사회 자체가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선진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남남 통합의 우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의 하나로 탈북자의 남한 사회의 조속한 적응을 통한 사회 통합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입법적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탈북자 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은 인도주의와 통일 준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탈북자의 안정적 정착은 통일 과정과 그 이후의 사회 통합을 위한 주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기아와 인권 유린 등의 고통을 받아온 탈북자 전원을 수용할 수 있는 정착 지원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들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취업 알선, 탈북 청소년의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특성화 학교나 대안학교 등을 늘리고 생활 안전망 확보 등을 통해 그들에게 양질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정착 지원을 강화 확대해야 합니다. 탈북자의 남한 사회 적응이 용이해지면 남한 사회의 통합에 기여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바로 통합 가능한 비정치 분야의 남북한 사회 통합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탈북자 문제는 통일을 예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와도 같습니다. 남북 통일에 대한 관성적인 열망과 기대와는 달리 통일 이후 제도의 통합 과정은 매우 어렵게 진행되고 많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일 이전부터 남남 통합을 바탕으로 한 남북한 사회 각 분야의 제도와 관습들을 통합 가능한 분야별로 통일화하여 생활 세계의 통합, 정신적, 정서적 통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향후 자연스러운 통합의 통일 시대를 열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남북한 사회 통합의 원리로는 캐나다의 다문화주의도 우리에게 시사점을 줍니다. 남북한은 분단 이후의 전쟁, 휴전 상황, 교류 단절 등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에 무엇보다도 신뢰 회복을 위한 교류를 트고 국내외적으로 공존 공영,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것부터 순차적으로 통합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북한 사회 통합은 남북한 주민들이 통일된 정치, 경제 체계 내에서 공통의 민족 정체성과 애착을 형성하고 서로의 문화, 사상, 가치, 생활 양식 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사회의 기회 구조에 공평하게 참여하고 혜택을 받으며 상호 의존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통일 이전 단계에서는 남북한 간의 사회성 면에서 친화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한은 사회성을 강도 높게 유지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빈약하고 억압적인 데 비해 남한에서는 헌법적으로 보장된 사회성이 실제로는 자유경쟁 하에서 억압되는 경향이 있어서 남북 간간에는 공통의 사회적 기초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남북한의 사회통합을 위한 조건으로는 첫째, 문화정서적인 측면에서 남북한 주민들 간의 동료의식과 연대감을 형성케 해야 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도 공통의 핵심 가치와 상징에 기초하여 민족적 화합과 일치를 추구하는 가치와 사상을 공유해야 합니다. 둘째, 출신 지역에 의한 차별 없는 형평한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 기회의 형평성을 증대하고 기본적 사회적 시민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셋째, 이러한 사회 가치와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강제력을 가진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사회 통합을 실현하려는 정부의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정책 노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체계적, 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정치적, 경제적, 화폐 통합이 단기간에 별다른 사회적 혼란 없이 진행되었고 통일 전후 동독 이주민이 서독 지역에 비교적 조기 정착된 것이 정치, 경제학적, 우회적 사회 통합의 긍정적 평가라면 아직도 구 동서독인 간의 마음의 장벽, 즉 문화적 갈등과 차이의 간격이 큰 것은 그만큼 외적 통합보다 사회 문화적 내적 통합이 더 어렵고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할 수 있습니다. 상호 체제 간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꾸준한 접촉과 다방면의 교류, 상호 차이의 인정 및 이해 교육이 선행되는 것이 진정한 사회 통합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통일한국은 기본적으로 다원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질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체계와 가치관, 생활 양식들이 혼재된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다원성 속에서 공통의 국민 정체성과 연대감을 이끌어내고 국민과 국가 자원을 총동원할 수 있을 때 성공적 통일이 이룩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로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이 차별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향후 통일 정부는 다문화적 가치와 분배의 정의가 실효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 통합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통일한국의 사회 통합 과정에서 북한 주민을 포용할 수 있는 통합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우선 남한 사회에서의 각종 불평등 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남북통일을 예비하는 중요한 요소인 국민통합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그 방향성과 방법론을 생각해 보면 첫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 즉 국채와 정체에 대한 명확한 관점의 정립을 선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정신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근간을 잘 구축하여 국민 통합을 향도해야 합니다. 둘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법적, 정책적 개선책을 제안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공정한 경쟁 질서가 세워져야 합니다. 공정 경쟁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각종의 불평등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우선 특권층과 기득권층이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양극화와 특권의 상징인 최근의 화두로 떠오른 의대 개혁은 물론이고 로스쿨 개혁 등의 개혁 성과가 가시화되어야 국민통합을 위한 시동을 걸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계도해야 합니다. 왜곡되고 굴절된 역사인식으로 미래를 기대할 수 없고 정치적 이념적 논리가 역사를 뒤엎는 상황에서 국민통합을 기대할 수 없으며 분열 상황에서 나라의 미래 발전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역사 바로 세우기가 국민통합을 위해 성급한 과제인 것입니다. 넷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북한 인권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갈수록 처참해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북한 인권법이 시행된 지 7년이 넘도록 북한 인권 개선을 촉진해야 할 핵심 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는 상황은 유감입니다. 국제공조하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다섯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한민국의 청년화를 주도해야 합니다. 청년이 역사를 주도할 수 있도록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오늘날 청년 문제는 참으로 심각합니다. 이 문제는 결국 국가 미래의 문제이자 현실의 문제입니다. 청년 문제의 해결 없이는 국가의 미래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청년들에게 굳건한 청년 정신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통일 NGO의 연대와 연합의 구심점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일관된 통일정책과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이 통일이라는 거대한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담론 형성에 동행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비정부 차원에서의 통일을 위한 국제공조나 남북교류협력 등에서 협업과 분업을 통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린치핀, 즉 중심축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